차이가 엄청 많이 왔어요. Welcome to안녕하십니까 고이미 여러분들 꼬지TV의 꼬지TV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남역과 역삼역 근처에 있는 식당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비르즈라는 식당입니다. 호주식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데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르즈가 잠시 롯데월드몰 쪽에도 있고요, 강남역 쪽에도 있는데 한국 근내에는 두 개 정도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나 와이프는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기 때문에 호주식 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호주에서 갔던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어떤 요리가 있나 해서 이런 요리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대기공간이랄까요? 오픈하게 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대기표만 적어놨다가 밖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안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이날은 공휴일 점심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리가 만석이었어요. 안쪽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판 구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조식이랑 브런치하고 디너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따로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링크 같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아침에 메뉴하고 저녁에 메뉴 있었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잠깐만, 카르보나라 파스타 먹을 사람? 토마토 소스 파스타 먹을 사람? 너야? 카르보나라. 카르보나라 준비. 네, 여기 혹시 파슬리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어요. 아, 네, 그린 다 빼주세요. 파슬리 빼고 준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미르즈 리코타 핫케이크. 네, 맞아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프로지. 프로지. 네. 이렇게 네 개 하고. 네, 맞아요. 그 페리에나 산페리그. 산페리그. 아, 그거 하나 주시고. 안녕하세요, 꼬지TV의 꼬지입니다. 오늘은 미르즈라고 해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 느낌으로 판케이크나 파스타 그런 거 먹으러 와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늘 그러듯이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주스 같은 거 거의 안 마시니까 탄산수 부탁했었고요. 잠깐만, 아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야? 파치팅. 야, 집에서 데려왔어? 같이 여행 왔다. 웬일이야. 소세지 먹을 사람? 나 해야지. 없어? 자세야. 어, 매울 수도 있겠다. 오빠가 먹어.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뭐 아니야 할 거지. 매운 게 묻어 있잖아. 이건 여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매워 보이잖아. 뭔가 수제 소세지 같은 느낌인데 조금 매워. 세이는 괜찮아. 세이는 좋아할 것 같아. 세아는 맵다 할 것 같아. 일단 토마토부터 가겠습니다. 그게 어, 칼로 잘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원시인처럼 내 맘이야. 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하얀 옷을 입었다가 갈아입거나. 오빠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야. 싫어. 와, 진짜. 우리는 먹방 유튜버인데 누가 잘라 먹어? 그지? 잘라 먹어야지. 그런가? 프로오지의 스크램블 부분도 안 먹었으니까 먹어봤고요. 자, 카르보나라 파스타 나왔습니다. 가운데 계란 노른자도 있네요. 자, 고객님들이 보면 강남 지역 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가볍게 식사 먹으러 온 느낌이 아닐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공간이 넓어서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입은 뭐 먹고 싶다. 아빠 먼저 먹어도 돼? 먹어. 야채가 엄청 많이 먹었어. 나도.
거주식 카르보나라인가? 치즈 비율이 많아서 평소에 먹었던 카르보나라하고 좀 느낌이 달라. 자, 연어 스테이크도 나왔었습니다. 고추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이한 맛이었지만 미소 맛이 나는 연어 스테이크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소 이런 연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인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요리를 단품으로 준비해주는 가게가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가게가 있다는 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 할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연어 같은 것은 생선 기름이 오메가3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서 이런 메뉴가 있는 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연어 오랜만에 먹었지만 이거 스테이크로 먹는 게 훨씬 맛있네. 스시보다 맛있です. 자, 팬케이크도 나왔습니다. 밑에 바나나 있고요. 버터 같은 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팬케이크 때문에 이슈 되었던 가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잠실 쪽에 있는 밀즈도 몇 번 다녀왔다고 하네요. 호주에 있을 때 서리히즈라는 데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2008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갔어요. 31살 되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면서 갔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15년 전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시간이라는 게 빨리 간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게 15년 지났더니 딸들이랑 와이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인상입니다. 맛있어? 살살 누워요. 근데 이거 버터랑 같이 먹어야 돼, 진짜. 아, 됐어. 먼저 심플하게 먹어도 되잖아. 왜 자꾸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줘. 심플하게 먹어봐. 저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내가 무조건이라고 했잖아. 나 버터 싫어해. 너무 느끼해. 아니야. 버터가 안 느끼해. 되게 달콤해. 엄마 믿으라니까. 한 마리로. 아빠 믿어. 한 마리로 말하면 살을 찌는 맛이야. 이게 여기서 메시지. 아빠 내 팬콕 맛있다니까. 내 세, 여기 너무 맛있다. 빵 조금 해. 한번 먹어봐. 해봐. 진짜로. 세, 오늘 메시가 나올 거야. 메시 나왔어? 예. 오케이. 날아갔어? 버터 다 먹었니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뭐가? 오늘 베스트 팬케이크. 팬케이크? 버터까지 어리니까 진짜 맛있었지. 왜 사람들이 그걸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 거기... 근데 또 살살 녹아요. 그러게. 아빠는 역시 연어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좀 구워 먹는 그리고 좀 튼튼하게. 그러면 거지TV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 돼. 누구야? 패션쇼 할 사람.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결과적으로는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요리도 다양하고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점심부터 스테이크 같은 거 있었으면 하는데 막상 저녁에는 있다고 하고요. 연어 스테이크 같은 것도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일자 이자 두겠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는 팬케이크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2차로 팬케이크만 먹으러 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게인 것 같아요. 평일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찾아가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참 괜찮은 한 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가까이 가실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